네,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 문태민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보실 종목 HLB가 되겠고요. 코드번호는 028300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1년 3월 18일 오후 12시 16분이 지나가고 있겠습니다. 지난번에 HLB가 이때 많이 떨어졌죠. 2월 16일 날 갑자기 하락폭으로 좀 접어들면서 완전 저점을 찍었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신약개발 관련 허위 공시를 했다는 혐의로 이제 조사를 받으면서 주가가 크게 급락했죠. 그래서 사실 그동안 신라젠이나 헬릭스미스 등 FDA 임상 통과를 노렸던 모든 신약주들이 좀 고배를 마셨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다시 저점을 나름대로 잘 잡고 하방해서 다시 한번 박스권을 좀 그려주면서 좀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우선적으로 이제 그 맘고생이 굉장히 많으셨을 거예요. 사실 이제 이전에 그 윤사물 전문가님이 방송을 했는데 오늘부터 제가 이제 방송을 좀 이어나가기로 했습니다. 일단은 그 요번에 크리스탈 지노믹스랑 HLB 생명과학과 이제 면역 항암제 공동 임상 개발하기로 했죠. 그래서 오늘 좀 HLB가 많이 좀 올랐던 것으로 이슈가 나와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크리스탈 지노믹스와 HLB 생명과학은 항암물질 칼렙 리주맙과 리보세라닙을 병용한 공동 임상 개발에 나선다고 합니다. 그래서 HLB 생명과학은 양사가 판권을 보유한 신약물질의 공동 임상 개발 진행을 골자로 한 업무협약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고요. 일단은 칼렙 리주맙은 세계적인 면역 항암제 옵디보 그리고 키트로다 등과 동일하게 면역 세포 내 단백질 PD-1을 저해하는 우수한 약효의 면역 관문 억제제인데, 칼렐리주마브는 중국 국가약품 감독관리국으로부터 2019년 5월 전형적으로 호지킨 림프종 3차 치료제로 승인받은 데 이어 지난해 3월 간암 2차 치료제 그리고 6월 비소세포 폐암 1차 치료제 및 식도암 2차 치료제로 추가 승인된 바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뭐 이런 이슈로 인해서 좀 이제 기대감이 좀 생성이 되면서 주가가 HLB 생명과 이런 종목들이 좀 올랐던 것으로 오늘 좀 강세를 보인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또 이제 HLB가 요런 이슈도 있었죠. 미 온콜로지 타임스에서 라보세라닙 안정성 인정했다. 그래서 HLB가 항암시약 리보세라닙에 대해 국제적인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고요. 온콜로지 타임즈는 선양낭성암 임상을 진행 중인 라보세라닙에 대해서 세포 독성 항암제, 면역 항암제 등과 병용을 통해 임상 결과를 현저히 개선시킬 수 있는 안정성 높은 베스트 인 클래스 치료 물질이라고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일단은 선양항 성암은 미국에서 매년 1200건 이상이 발생하는 희귀암으로 침샘암으로도 불리는데 HLB 자회사의 엘레바는 이제 당초 55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선양항 성암 임상 이상을 계획을 했었고 다만 작년 11월 첫 환자 등록 8개월 만에 환자 등록 목표를 조기 달성함에 따라서 임상 전문의와 환자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임상 규모를 72명으로 확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사 측은 현재 환자 모집률은 90%를 상회하고 있다 설명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여기서 좀 어쨌든 간에 불확실성으로 인한 좀 주가가 하락을 좀 많이 했었다가 여기서 다시 자리를 잡으면서 좀 반등을 줬던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투자자별 매매 동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적으로 현재 지금 외인하고 기관계 수급이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고 개인 물량들이 어느 정도 좀 많이 빠져나가서 그런지 여기서 주가가 크게 상승하고 여기가 이제 올라갈 때 거래량은 없지만은 그래도 대기 매수세가 좀 들어오면서 주가가 지속적인 좀 상승을 이어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때 떨어졌을 때가 굉장히 좀큰 윤사물 이제 팀장님께서도 여기 떨어지면서 이게 좀 매수 타점의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말씀을 또 하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충분하게 HLB라는 종목이 어떠한 연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시장성을 좀 많이 보는 회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사실 이런 신약이나 이런 걸 개발하더라도 이런 시장성이 시장 규모가 굉장히 적으면 사실 주가가 크게 반등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HLB는 지난해 이제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시장성, 시장 규모가 큰 그런 연구들을 많이 해오고 있고, 그리고 HLB라는 종목 자체가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이제 공매도라든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많았고, 사실 어떠한 이제 대표 그때 이제 영상, 그러니까 하락한 데 이어서 영상을 했었죠. 근데 그 영상마저 좀 불확실적인 부분 요소가 있다 보니까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었는데, 그래도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들을 좀 이겨내고, 어쨌든 뭐 여러 신약이라든지 이런 이슈거리들을 굉장히 좀 많이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주가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일단 HLB 종목 분석도 한번 좀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일단 시가총액은 2조 3,949억 원이고 코스닥 14위 정도 됩니다. 그리고 현재 6.51% 오른 4만 5천 원 정도에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일단은 매출액은 2019년 대비 지속적으로 좀 감소는 했는데 2019년 대비해서 조금 줄어들었죠. 전반적인 이제 보시면은 매출액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좋은 편도 아니고 ROE 부분 보면은 ROE 부분도 조금 감소를 했다. 조금 이제 자기 자본 비율을 좀 감소를 했고 부채 비율은 더 늘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무상증자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전환사채라 이런 부분들을 발행을 하게 되면 이 부채 비율이 늘면서 자기 자본 비율도 줄어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우선 지분현황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유동주식 수가 굉장히 좀 많아요. 9천만 주 정도, 9,200만 주 정도 되는데 조금 이제 무겁다라고 좀 판단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가가 한 번에 크게 오르기는 좀 힘든 종목이다. 그래서 HLB 같은 경우에는 좀 중장기적 관점으로 좀 판단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어쨌든 간에 오르면서 일단은 이평선 지지를 받으면서 오르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또 상향을 좀 모색을 해봐도 되는데 또 단기적으로 조정이 올 가능성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좀 신규 접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저는 제일 메리트 있는 금액대가 이제 39,000원 정도 아랫대가 좀 메리트 있는 금액이라고 판단을 하는데 만약에 들어가실 때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은 단기적으로 좀 고점을 찍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조금 추이를 다음 주까지는 좀 지켜보시다가 어느 정도 다시 조정을 한번 받으면 그때 다시 좀 매수가 들어가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HLB 이제 제가 뭐그 이제 윤상물 팀장님한테 좀 넘겨받아서 방송을 하는데 오늘은 이제 간단히 제 소개도 해드리고 앞으로 이제 주주님들한테 제가 방송을 해드릴 거니까 좀 궁금한 점 있으면 유튜브 댓글에 질문도 좀 많이 남겨주시고요. 많이 부족하더라도 방송 제가 열심히 좀 여러 가지 연구해서 이게 상향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상향을 해야 할지 그리고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도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 그리고 궁금하신 거 있은 거 질문 이제 다 남겨주시면 질문 통해서 제가 다음날 방송 때 다시 한번 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어쨌든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네이버에 AP 투자연구소 검색하시면 이렇게 클릭을 해보시면은 클릭하시면 여기 무료 추천 종목이 매일매일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2021년 무료 추천 종목 클릭하시면 밑에 매일마다 소장님께서 지속적으로 좀 추천을 해주고 있고요. 여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5일 날 들어가신 거 한번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자기 소개말 나오고요. 밑으로 쭉 내려 보시면 이제 다우지수나 저희가 이제 나스닥이나 다우지수 좀 따라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우지수랑 나스 미국 증시도 계속 상황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조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9시부터 9시 1분, 9시 2분 해서 총세 종목이 추천이 나갑니다. 추천이 나가고 실시간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도 나오고요. 이런 식으로 추천 매수가 9,950원 제시해드렸고 추천 매수가 대비 4.17% 상승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종목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추이를 실시간으로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래서 추천 매수가 4,070원 제시해드렸고, 추천 매수가 대비 8.10%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금일 무료 추천주 세 종목 추천하여 세 종목 모두 수익 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나오기 때문에 혹시 이제 많이 물려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단기간에 좀 빠르게 수익을 내고 싶으신 분들은 무료 추천 종목 들어오셔가지고 종목 매매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부분 내려 보시면은 이런 증시 상황 같은 경우도 설명을 해드리니까요. 투자하는 데 참고하시고 여기 부분도 보시면은 혼자 매매하기 힘들면 운영하는 VIP 도움을 받도록 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이런 것도 참고 사항으로 읽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